근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료 평균이 얼마 받는지 아시죠? 65세 이상 노인들 평균 얼마 받냐면 놀라지 마세요. 60만 원 받아요. 60만 원.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문제가 벌써 다 보이죠, 그죠? 왜 이렇게 적게 받아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맹PD님과 함께 국민연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보험료율이 제일 쉽고요. 소득대체율은 저도 좀 헷갈리는 지표입니다. 일단 보험료율이 뭐냐면 내가 월급을 받은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 내냐 이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입니다. 9%인데요. 이제 어떻게 내냐면 제가 4.5% 내고요. 회사가 4.5% 내줍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료를 내주는 회사에 다니는 게 좋죠. 회사에서 4.5%를 내니까. 그래서 이제 9%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13%로 올린다 혹은 15%로 올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결국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왜 올라가냐 하면요, 그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면서 아이는 제일 적게 낳다 보니까 당연히 그 노인들의 숫자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월급을 미래에 월급을 내면서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사람의 숫자는 줄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덜 받던가 더 내던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덜 받는 건 일단 지금도 너무 적게 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덜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소득 대체율이 얼마나 받냐 이건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자기 근로 활동할 때 있었던 연봉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얼마를 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50이다 그러면 50만 원 주는 거죠. 그 사람의 평균적인 연봉 수준에 비해서. 또 40이다 그러면 40만 원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료 평균이 얼마 받는지 아시죠? 65세 이상 노인들 평균 얼마 받냐면 놀라지 마세요. 60만 원 받아요. 60만 원. 천천히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멘탈부터 가다듬어서 진짜 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매월 주목해야 되는 자산, 제가 이번 달에 눈여겨보는 자산, 그리고 어떤 방법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매주, 매달 안전자산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사실 2명도 안 돼요. 19.몇%니까.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문제가 벌써 다 보이죠, 그죠? 왜 이렇게 적게 받아요? 이렇게 물으시면 옛날에 국민연금 안 내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셨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국민연금료가 이보다 훨씬 더 낮았을 때 그때 가입하신 분들한테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다들 이거 나중에 내가 받겠냐 생각하면서 돈을 안 내고 싶어 했고, 자기의 소득을 축소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우리나라가 자영사업자 비중이 되게 높았죠. 자영업자 비중이 되게 높아가지고, 이런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이런 것들이 되게 지연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99년에야 전국민연금이 출범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적게 냈으니까, 당연히 소득대체율을 아무리 높여준다 하더라도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 됐습니다. 자, 이런 용돈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국민연금 재정에서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예, 그러면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서 또 미래의 인구 주는 걸 감안해서 국민연금료를 저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되면 결국 연금보험을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과거에 연금을 별로 안 내셨던 분들이 혜택을 제일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국민연금 막 내면. 왜냐면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줄수 있게 만들기 위해 국민연금을 보험을 내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우리 지금 50대 저야 받겠죠. 근데 40대, 30대들이 뭔 미래에 국민연금을 탈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들. 저도 사실 65세에 국민연금을 타는 걸로 저도 조정이 됐는데,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으러 갔을 때
또 딜레이 된다는, 그죠? 67세 또는 70세 돼야 국민연금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좌절할 사람들 되게 많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그리고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역대 정부들이 이걸 개편하겠다고 운은 떼었지만 개편을 못하는 이유가 이 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층과 손해를 보는 층이 명확해요. 그럼 되게 어렵죠. 손해를 누가 보냐고요? 젊은 사람들. 이익은 누가 보냐고요? 이제 국민연금 막 타고 계신 분들은 고갈될 걱정 없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니까 좋죠. 이런 불평등 문제들을 어떻게든 좀 조정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대타협이 필요한데, 저는 뭐 되게 어려워 보인다라는 쪽입니다. 판단하기 쉽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만 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되니까 하나는 15%, 하나는 13%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본처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현재 얼마냐면 일본 후생연금의 연금 보험료율이 18%입니다. 그러니까 9%를 근로자가 내고 9%를 기업이 내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9%니까 두배 인상이죠. 한 방에 두배 인상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중간으로 13%냐 15%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금을 핑계로 임금을 또 인상해주지는 않을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고요. 연금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연말정산하세요.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하고요. 보험비, 퇴직연금, 역시 IRP도 중개형 IRP, 그리고 중개형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통해서 노후 관리를 지금 시작하시는 게참 중요하다. 특히 올해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돈을 내년에 돌려받게 돼요. 900만 원 내고 130만 원 돌려받는다. 굉장히 큰 이익이잖아요. 이만큼 나라에서 연금을 최대한 더 붙도록 제도를 바꾸고 독려하고 있는 중이니까 못 이기는 척 거기 한번 따라가서 연말에 이런 연금 계좌에 대해서 투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박사님, 그거 냈다가 해지할 때 세금 다시 토해내야 되는데요. 맞죠? 그러면 그게 걱정되신다면 ISA 계좌가 저는 추천드립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증권거래세나 이자소득세 그리고 배당소득세 등에 대해서 상당한 감면들이 이루어지는 절세 계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말정산에서 못 돌려봤지만 절세 계좌고, 특히 5년 정도 납입한 다음에 이걸 또 연금 계좌로 전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몇년 뒤에 나이 돈을 인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ISA 계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담보대출해서 급한 돈 꺼내서 다가 다시 갚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IRP는 꺼내쓰기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IRP. 이렇게 순서를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거가 꺼내쓰기 어렵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두고서 나는 앞으로 몇년 안에 인출해야 될 계획이 있다라면 ISA 계좌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정산에 포커스를 두고 나안 꺼내겠다 하면 IRP.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국민연금 개혁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저출산 때문인 거죠. 출산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 모르고 옛날에 연금을 설계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상 밖의 저출산이 나올 거에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또 예상 못한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잘못들도, 이런 시산에서의 잘못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연말 맞이해서 절세 계좌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